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산업 자동화 기기에 많이 쓰이는 터치스크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탑 M2i 사의 TOPR W0700WD. 얘가 새로 나온 M2i 신형인 탑 7인치 저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품으로 정단 저항 같은 거 하고 이제 브라켓도 옛날 플라스틱이었는데 플라스틱하고 쇠하고 섞여 있었는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안 가고 계속 쇠로 넣었네요. 그리고 간단한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터치. 요즘 신형은 전부 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와요. 까만색으로. 그리고 예전 7인치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그 대신에 이더넷이 이제 기본 장착되고요. 여기 옆에 이더넷 기본 장착돼 있고. 그리고 여기 메모리 꽂는 것도 있고요. SD 메모리. 그리고 24V COM1 COM1에 뭐 232하고 485다 되는지 이거는 매뉴얼상으로 확인해 봐야겠네요. 대신에 옛날에는 이제 이거는 엑스탑 4인치짜리인데 이 4인치에서는 고맙게도 여기 액정 스크린 이제 필름 같은 걸 같이 키트에 넣어줬는데 이제 탑 R PR 이거 되면서 이거 인증 필름을 이제 없앴다고 하더라고요. 여전히 앞에 여기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USB 있고요. 다체적으로 디자인도 좋게 바뀌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탑 X탑 7인치가 있으면 좋은데 4인치밖에 없어가지고 좀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옛날 거와 차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M2i에서는 요거는 저가형이라 5인치가 있는데 5인치가 7인치보다 좀 더 비싸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가형으로 이제 나온 게 한 소비자 가격으로 한 2, 30만원대일 거예요 아마. 근데 이제 이즈뷰하고 좀 이즈뷰도 가격이 싸서 경쟁이 좀 치열할 텐데 이제 요걸 한번 써보고 이즈뷰하고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은 통신 할 수 있는 게 자세히 나오는데 뒤에 지금 컴1이 232 시리얼 통신만 되고 컴2는 232 485다 되네요. 그리고 이더넷 이것은 뭐 100기가 100메가 이거면 충분하고요. USB 커넥터는 뭐 USB 없는 거고 팁 스위치도 있네. 리스타 스위치
여기 설명서 보시면 핀 배율 배열 나오고요. 뭐 그리고 뭐 설치 조건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있다 기타 설명 등이 나와 있네요. 자, 이제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. 14V DC. 2단원씩 있기 때문에 여기 VNC 뷰어도 이거 탑 새로 나오면서 추가가 됐고요. FTP 이것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이메일 전송 뭐 받기도 되고 스크린샷 뭐 컨트롤 패널 안에 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고요. 근데 터치 감도가 상당히 옛날보다 좋아졌어요. 스마트폰에 이제 버금가는 터치스크린 느낌이 이렇게 나오네요. 이메일 그러니까 2단원씩 추가되면서 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고요. USB 관련 그리고 PNC 관련 이거 HDMI하고 와이파이는 이제 탑 R이라는 좀 고가 사양에서 하고 이제 탑 PC하고만 PC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시리얼은 뭐 이제 컴2에서 이렇게 다 설정할 수 있고 컴2에서 2324248로 다 되고요. 컴1은 232만 그리고 뭐 요거는 해드려고요. 일단 한국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고 설정해서 뭐 요거는 요거 네 플레이 밝기, 터치, 보정, 사운드도 이제 되네요. 자로. 이제 핑 테스트 있네요. 핑 테스트. 그래서 뭐 제품 다른 제품 뭐 착건할 때 통신 테스트 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. 확장 장치. 필드버스 모드가 필드버스가 또 나오나 보네요. 키패드. 자간 진단 뭐 이런 것도 있고 네, 일단은 엑스탑 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네요. 지금 이게 보호 필름이 앞에 붙어있어 갖고 잘 안 눌린 것처럼 보이는데 난 지금 프로그램 안 넣었으니까 비어있고요. 그냥 일단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보려 하는데 일단 역시 실형이다 보니까 일단 엑스탑 기존 엑스탑과에 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.